나는 솔로 6기에서 삼각관계로 화제를 모았던 옥순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밝히며 최근 연애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그가 홍보를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과거 인스타 게시물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옥순은 나는 솔로 6기에 출연해 상당히 다양한 상대에게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에서는 명호에게 사심을 드러냈고 이후 관심은 영수에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랜덤 데이트를 앞두고는 대형 로펌 변호사인 광수의 편지를 받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는데 더 나은 남자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 큰 무리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진정성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옥순은 영호와의 대화 과정에서 스스로 놀러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장난 섞인 농담으로 치부됐지만 이후 옥순이 자신의 인스타에 이른바 럽스타 사진을 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옥순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이번 기수 촬영은 지난해 12월 중순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은 12월 17일과 12월 21일 옥순의 피드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옥순의 현재 남자친구 인스타그램. 이 남성은 의사의 과학고 출신의 스펙을 가진 인물로 알려지며 남다른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옥순과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은 각각 12월 27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크리스마스 날 같은 장소에서 식사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옥순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는 듯한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특히 혼자 갔다고 밝혔던 제주도 여행 과정에서도 올린 사진이 누군가와 함께 갔다는 여러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옥순이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출신에 최근에는 한의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현실 의사 커플이 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옥순은 이 같은 피드를 모두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썸남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솔로 6기에 오는 것이 맞느냐란 목소리가 커지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2022년 3월 30일 NQQ와 SBS 플러스 리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 6기의 마지막 편이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 내내 영수와 광수의 구애를 받았던 옥순은 제2인연을 찾지 못했다며 최종 선택을 포기했습니다. 마지막 편 방영 이후 제작진은 6기 출연자를 초대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옥순은 남친이 있다는데 사실이냐는 시청자 댓글이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친구는 97년생으로 자신보다 연하로 직업은 의사이며 현재 카투사에 입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3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자신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옥순은 촬영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옥순은 물론 제가 촬영 이전에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분의 군입대나 저의 대학 진학 문제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관계가 더 발전하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다가 촬영 종료 이후 이대로 그분이 입대를 하면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아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고 많은 대화 끝에 결국 잘 만나보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진지하지 못한 자세로 방송에 출연했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옥순은 방송에 놀러 나왔는데 라고 말한 장면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말은 좋은 인연 만나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으로 출연했음에도 매 순간 너무 몰입이 되어 감정 소모가 크다는 의미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저는 당장 결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2, 3년 후 결혼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갈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출연 신청을 했다면서 촬영하면서 덤점 솔로나라에서 미래의 배우자를 찾겠다는 의지가 사라지는 바람에 당장의 배우자를 찾는 분들보다는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촬영하는 동안 마음이 끌리는 대로 출연자분들을 알아보고자 했고 그중 있을 수도 있는 제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옥순은 방송 이후 다니던 카드 회사를 관두고 학업에 매진해 한의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